이산저산 시작. 이산저산 꽃이 피니 꽃이었잖요. 본대까지 좀 같이 하지. 시작.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셋 분명도 봄이로 백설만 백설
빠디히기 모두 나의 빠디 허시로구나 허시로구나 와마 엄청 잘하는 짓이네 너무나 너무나 잘하시네 다 이렇게 선행학습을 깨롱게 하면 어찌나 잘하시는지 완매 감사합니다
온 세계가 되고 보면은 네 번째 방에서 나와줘야 돼요. 월백 설백 시작. 월백 설백 천지의 거니 누가가 백 마리 희귀 허시로 나 누라의 말이 어시로구나. 여기도 분명치 않아요. 누가 백 말이 어시로구나. 77 일곱 번째 방에서 퍽이 나와줘야 돼요. 모두가 시작. 누가 무정세월은 안 배웠지요?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그놈이 멋있어지냐 말이야. 돌아오면 니꺼 네 동원이 돌아오면 그냥 그저 동선생으로 안 배우고 그냥 더 배워. 그것은 근데 여기 소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신 양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놈 하나를 찔러줘야 돼. 돌아오면 요놈 하나 그 성가신 놈을 해줘야만 그것이 달러. 여기 와서 그 발품을 판 그 대가가 있어야 돼. 돌아오면 소리는 약간 성가신게 해야 편하게 하면 재미없어. 약간 성가신게 해야지 그것이 좀 들을 맛도 나고 볼 맛도 나고 미끈둥 재미없어.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시작.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목한 저원 찬바람에 백설만 강목한 전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피날지요. 세계가 되고 보면은
Oh!
그러면 이제 제니님을 중심으로 하여 성가쌤까지 같이 가십니다. 가을이 가고 시작!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목안처럼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음도 그만그만하게 못하지 않게 가셨어. 그러니까는 잘하신 거야. 그럼 이제 붙여서 다 같이 한 다음에 처음부터 거기까지 하고 저기 제 수업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가을이 시작!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 Yeah.
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